북스 오늘의 책은 30살 승무원입니다. 30살 승무원은 주변의 반대와 상처에 굴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승무원이 된 저자 지병님의 이야기를 담은 조금은 색다른 성장소설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경험담을 일종의 소설 형식을 빌려 소개했다는 겁니다. 저자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꿈을 이룬 자신을 보증으로 하여 꿈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나이에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고군분투가 담겨있는 책이죠. 30살 승무원의 저자 지병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책이 네.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업도 네. 지금 이제 승무원이시지만 이전에 문학상도 여러 번 받으셨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특별히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소설 장르에 들어가지는 않고 예. 자기계발서인데, 약간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소설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었고 예. 어쨌든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예.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편하게 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온누리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작가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이렇게 좀 어디서 이야기를 좀 따온 그런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소설이든 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을 쓸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한 95% 정도 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 소설을 예. 그냥 쓸 때도요? 그러니까 아. 소설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이슴직한 일을 이제 내가 허구로 만들어내는 예, 거지만 예, 예.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내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진 예. 어떤 살인범이 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제 이야기라고 항상 믿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서른살 승무원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제 얘기고 예.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으셨을 그런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 외국 항공사에서 오래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요. 예.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 인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근무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년이면 7년 차인데. 예.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굉장히 빨리 흘러갔어요. 아, 예. 근데 제가 5, 6년 전에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인 승무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항공사 승무원이 한 6,600명 정도 되는데 아, 예. 그중에서 승무원들 출신 국가가 한 117개국 정도 돼요. 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모였네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승무원들 예. 다 예. 모여 있는 건데 그중에서 한국인 승무원의 그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한 3위 정도였어요. 아. 한 300명 정도 넘었어요. 우리 회사는. 예. 근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승무원 숫자가 가장 많아요. 아, 제일 예, 많나요? 한국인이 탑 메조리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지금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나요? 숫자로서는 가장 많고 예, 예. 인기도 많고 그 예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모든 비행을 갈 때 예, 예. 한국인 크루가 한 4, 5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예, 예. 우리 회사가 이제 코리안웨어라고 얘기하죠. 아, 특히나 이제 인천 비행 갈 때는 예, 예.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많이 쓸까 봐 주의를 받기도 하고 아. 그럼 다른 크루들이 좀 소외감을 그렇죠. 느끼니까 예, 예. 그럴 수 있죠. 영어를 좀 많이 써주라고 아. 얘기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 외국 기업에서 일할 때 네. 한국인으로서 또는 이제 타지인으로서 좀 명심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외국이고 예. 이제 저희들 보시는 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굉장히 사소한 그런 이제 에티켓들이 국가 전체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자질이 예. 외항사 승무원들한테는 특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영어도 더 교양 있는 그런 단어를 골라서 예.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표현했을 때 예. 상대방도 존경스러운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어느 나라 출신 국가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아. 근데 그럴 때 뭐 차이나나 저펜을 대지 않고 예. From Korea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때 뿌듯함 같은 걸 느낄 때는 예. 참 자랑스러워요. 아. 더 잘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나이가 이제 많으신 어른들을 만날 때나 뭐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친구 서슴없이 이렇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뭐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깍듯하게 예.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더 이제 스키나 회사 가서 이제 윗분들하고 이렇게 예. 지나치다가 이렇게 눈 인사할 예.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항상 목례 해드리고 그래요. 아,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네. 거네요. 아. 그러면은 한 그 눈빛이 바라보신 눈빛이 아, 역시 코리아는 되게 잘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죠. 뿌듯하죠. 아. 그 실제로 아까 이제 외국 항공사에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네. 이제 제일 많은 머저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만큼 네. 이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멘토로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이렇게 네. 쓰시고 이러는데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실패한 젊은이들에게 주로 해주시나요? 어제도 특강이 좀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 뭐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했던 예. 얘기인데 비단 승무원 이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종류의 면접이든 자신이 하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런 직업의 어떤 성취라든지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고, 뭐, 어느 인종이고 싶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고, 뭐, 이런 키라든지 외모 같은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예. 그렇게 태어나고자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죽는 경우, 결국 이렇게 인생을 죽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뭐, 몇십 년 후에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단 하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운명을 내가 갖고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운명을 선택한다라는 그렇게 예.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예.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네가 한 선택을 좀 더 이렇게 디벨롭 시켜주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지 예.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목적의 어떤 그런 그 내가 목표했던 레벨에 닿지를 못해서 좌절하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예. 사람이 생각의 이 어떤 체력이랄까요? 예. 이런 레벨이 높아지면서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게 되고 아. 그 이후에 좀 더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해지는 그런 강한 그런 저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실패한 분들은 절대로 심리적으로 낙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젊은이들이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순 네. 있잖아요. 그 현재 딱 그런 어떤 좌절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럴 때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기 마인드를 예.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자신이 목표로 두고 있는 회사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국내에 있는 뭐 무슨 K 항공사냐 예. 이 K와 예. A 항공사도 예. 굉장히 성격이 틀리고 원하는 추구하는 인재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다 다르군요. 회사들마다.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항공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또 달라요. 그리고 중동 항공사가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요. 또 다르고, 예. 그런데 승무원이니까 다 기본적으로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메이크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색깔부터가 이 선호하는 게 달라요. 예, 예. 그리고 말투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카타르 항공공사 승무원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단 아셔야 돼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한두 번쯤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예. 뭔지를 자꾸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고 예.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한두 번 이렇게 대시해보다가 쉽게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좋아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도. 그래서 내가 이제 카타르 항공사의 그 어떤 특징. 예. 근데 카타르 항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동 항공사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덥잖아요. 예. 고온 다습한 45도의 그런 사막 기후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날씨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하고 예. 이렇지는 않아요. 아. 뭔가 강렬한 걸 원해요. 아, 그래요? 강하고 예. 뭔가 우유부단한 걸 싫어해요. 아. 뭔가 클리어하고 그렇군요. 정확한 걸 원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도 나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예. 정말 승무원이 되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100% 드러나는 그런 메이크업과 그루밍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가 스크린 1차 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면접관들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의 규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승무원 되셨을 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아, 예. 그때가 이제 스크리닝인데 그거를 그냥 어떤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시면 뒤에서 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평상시에 내 애티튜드를 보는 거거든요. 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장시간 동안 설명이 이루어지는 지루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포스처로 앉아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똑바로 앉아있고 긴장된 모습으로 예.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노트에 메모도 하게 되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게 예. 되고 반응을 예. 보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밝은 표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항상 승무원은 서비스 어떤 산업의 꽃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굉장히 다른 인종들을 매일 상대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계속, 예.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예. 굉장히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로해질 예. 수 맞습니다. 있는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시차도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질문을 봉사활동을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는 이 경험을 좀 얘기해줘 이런 질문을 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경험을 얘기하다가 너무 감정에 취해서 울먹거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예, 예. 이런 친구들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되게 강한 그런 마인드를 예.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좀 항상 스마일 해줄 수 있는 아. 이렇게 표정 관리나 자신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죠. 그러니까 인재라는 거는 면접을 볼 때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스펙이란 거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뭐 출신 학교, 그다음에 뭐 배경, 그다음에 뭐 학교 단계 동아리 활동,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서비스 산업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스펙 외에 어떤 주관적인 스펙, 이 사람의 책임감, 그다음에 품성, 예. 인성, 얼마나 밝은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가가 예. 일단 확인되면 사실 객관적인 스펙은 또 키워주면 돼요. 그렇군요. 그 책에 이제 주인공에 보면 네. 주인공도 굉장히 면접에 네. 여러 번 낙방을 하는데요. 실제로 작가님도 네. 그런 겨울 아까도 얼핏 이야기는 하셨는데 겪으셨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다잡으셨던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도 예. 그러니까 막 뭐 여러 번 이제 면접을 보고 계속 출라이를 해도 취업이 결국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비단 이제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젊은이들한테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면접을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면접을 통과를 못한 이유야. 예, 예. 이제 정확하게 그게 그 면접관과 나와의 코드도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이 뭔지도 잘 알고 있고, 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성격도 다 알고 그 정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관하고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준비 잘했는데. 근데 면접관의 코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다 완벽하고 정말 스펙이 화려하고 이런데 제가 면접관인데 왠지 이유 없이 밉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뽑아줄 수도 있는 아. 거예요. 사람이 네. 하는 일이니까. 근데 모든 일이요. 사람과의 일을 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예, 거는 예, 특히나 예. 서비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왠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예, 예. 편견이고 선입관이거든요. 그걸 풀어주셔야 되죠. 대화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렇죠. 아. 그래서 어제 저기 막 평생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것들은 면접에서 기량을 잘 발휘해 주셔야 돼요. 아. 예를 들면은 내가 빵실빵실 웃으면서 면접실에 예. 들어갔는데 예. 면접관이 자꾸 나를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열심히 했는데도 예. 자꾸 이렇게 콧방귀 끼면서 듣는다든지 건성건성 듣는 것 같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여기 지지면 안 되고 끝까지 방실방실 웃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아. 저 같아도 그런 사람 뽑아주고 싶어요. 예. 아. 예. 예비 승무원들 많이 만나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한테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나요? 질문들이 다 보통 보면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막 네, 하는데도 네. 공통된 질문이 많아요. 아, 네. 뭐 어떤 공통된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승무원 쪽이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라 생각하는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많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예. 예, 예. 신체적인 그런 조건들. 예, 예. 요새는 또 메디컬이 조금 까다로워져가지고 예, 예. 합격할 때 하고도 뭐 척추를 뭐 사진을 찍어봤는데 약간 이게 각도가 어긋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럼 왜 안 되는 건가요? 척추. 왜냐면 이제 예. 척추가 정상적이던 사람들도 일을 하다 보면 어긋나기도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원래 어긋났던 사람을 이제 굳이 뽑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아, 물어보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승무원과 관련된 일을 뭐 원하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뭐 안정된 직업,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뭐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 네, 근데 네. 집에서 되게 반대한다. 이럴 때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죠. 솔직히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당신이라면 네. 나 같으면 개그우먼을 하겠다. 네,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죠. 당신을 낳아주면 네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지 않았니? 엄마라고 뭐 다 아냐? 내가 원하는 걸. 예, 예. 그러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서 그 울려나오는 그게 좀 귀 기울여주면 예. 젊을 때 이거를 45살, 50살 때는 개그우먼을 한다 그러면 좀 웃긴다. 그렇죠. 예. 그때 공모한다는 건 별로 안 웃긴데 그때 개그우먼한다고 예. 오디션 보는 거 좀 웃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 젊을 때 자신이 그 열정을 따라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개그맨이 안 되면 그때 공무원 시험 보시라고 이렇게 예. 얘기해드렸는데 그때 연락 주셨던 그분이 지금은 이제 개그우먼 오디션이 결국 떨어졌어요. 너무 예뻐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그 개그우먼을 이제 키워주는 매니지먼트에 예, 예. 임원이 되셨죠. 아, 빠른 그래요? 시간, 초고속 아. 스피드로 예, 이제 승진을 예. 하셨다고 아. 너무 책을 읽고 뭐 덕분이라고 예, 예. 감사 편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한 예, 번도 예. 뵌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메일로만 그렇게 컨택을 했는데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이번에 승무원 이거 낼 예, 때도 승무원 책을 뒷커버에 예. 감사의 말로 그분이 주셨던 그 글을 조금 올려드렸어요. 아, 그래서 여기 책에도 조금 닿아요. 예, 예. NG 얘기를 또 많이 글이 넣으셨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황당한 질문 같은 것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요. 이게 승무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워싱턴을 이제 비행을 갔어요. 예. 근데 뭐 캘리포니아에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워싱턴 비행을 가서 캘리포니아를 넘어가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며칠 좀 스테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하나요? 라고 이런 질문들. 아. 이런 되게 황당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뭐 종교적인 거, 뭐 중동은 종교적인 그런 종교. 억압이 심하다고 예. 하는데 제가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요? 근데 교회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시고요. 아, 예. 여기도 한인교회도 공동체가 되게 규모 있게 있으시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취업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행이 좋아서 승무원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여행하는 걸 너무 사랑해서. 예, 그런 얘기도 하죠. 예. 근데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했을 때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비행, 이건 듀티예요. 일이에요. 일을 하라고 마치고 오셔야지 여기서 내 개인적인 여행을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것도 무슨 남자친구 사적인 그런 예,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파생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스테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규율을 잘 따라서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승무원을 원하셔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비행도 물론 공짜로 다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오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어설픈 마음으로 승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갖고 있던 판타지가 또 있어요. 예, 되게 화려할 거고, 예. 뭐 쇼핑도 매일 예, 하고, 예. 면세품 맨날 사고, 여행도 막 다니고, 막 와인도 마시고. 예, 근데 일을 하셔야 돼요. 이코노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주방에서 막 무거운 것도 예, 올렸던 일은 다 하셔야 되고, 트레이드 다 로딩도 하셔야 되고, 남이 먹은 거 다 막 300명씩 된 거 다 치우기도 하셔야 되고, 아픈 사람이 발견되면은 내가 가서 다 간호사도 그쵸. 돼야 되고, 뭐 비행기에서 승객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산파가 돼야 돼요. 의사를 못 찾으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승무원이면서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할 때는 내가 군인이기도 해야 되고 경찰관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의료인이기도 해야 되기도 때로는 선생님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승객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벗이 돼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안정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 말벗도 돼줘야 되고 다양한 역할을 멀티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무원을 우리가 캐빈 크루를 프로페셔널한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승객한테 우리가 스마일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행 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저히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일일이 웃으면서 안 대해드릴 수도 이건 인정해요. 예. 이해는 해요. 예. 정말 이해하는데 그걸 가지고 승객의 기분이 나쁘고 오해를 해서 컴플레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가 되시든지,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기분 다 짜증내도 돼요. 짜증낸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 밑에 부하 직원은 막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가서 사업을 하시든지, 뭔가 더 이렇게 학구적인 걸 하시고, 굳이 서비스직에 몸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승무원이 이미 됐고, 승무원을 원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 내가 다 나를 죽이고 들어갈 각오가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감정 노동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이미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또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어떤 고도의 엄청난 부피 또 스트레스를 또 그렇죠. 주거든요. 엄청나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또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뒤틀 때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비행 중일 때 승객이 원하는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콜벨 부르면 정말 때로는 바로바로 달려가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정말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 해도 웃으면서 가서 해드리고 이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서 내가 뭐 평생 그 사람의 뭐 어떤 밑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기분은 물론 나쁘죠. 그리고 승객이 무리한 요구. 내가 지금 아프고 산소나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비행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린 다음에도 필요해. 병원에 갈 때까지 우리 승무원이 지금 해준 대로 같이 좀 해줘. 그러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행이 끝난 다음 애프터 랜딩에서는 모든 게 피니시다. 내 듀티는 끝났다. 그러니까 듀티가 끝나면 나는 내 본연의 자아로 돌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일은 일이고 공과사를 구분을 분명하게 하시면 감정 노동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일을 하실 때 승객이 좀 막 무리하게 대한다든지 할 때 기분이 인간이니까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때는 내가 지병님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 이 순간만큼은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죠, 승객이. 그럴 때 그리고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일은 일이다. 나는 승무원이다. 그렇지만 그 시간 이후로 그 승객을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걸 끝인 거죠. 일은 일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외국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도 없고 혼자 그런 걸 다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강인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동이면서 제대로 알려진 또 이런 장점, 단점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자료로 알려진 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문에 의해서 누가 어땠대더라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근데 저는 이미 좀 오래 살아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제 예비 승무원으로 조인하시면 이제 카타르 교민 되시는 거잖아요. 한동안은 계시는 동안은 즐겁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좋은 일도 많을 거지만 돌아가서 한국으로 가시면 나중에 먼 훗날은 여기서 지낸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요. 나랑 그때 그렇게 막 욕하면서 싸웠던 그 다른 나라 그 못된 그 친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막 궁금해지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다 드신대요. 그래서 계신 동안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즐기다가 졌으면 좋겠고 하나의 멋진 커리어를 구축해 가셔서 이 커리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나 다른 조직에 가셔서 다른 나라 가셔서도 멋진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젊은 나이 때 오시는 거잖아요. 제목이 또 서른 살 승무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스무 살에서 새로운 이제 그 30대, 40대 이런 새로운 무대로 턴을 하실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인생을 보는 시야도 더 넓어져야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정신력을 강하게 키워줘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인생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선택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해요. 이 선택을 잘 못할 때는 어떤 죽음을 하는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정해진 결과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 죽음을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평생 살다가 늙어죽는 호상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근데 이 후자가 더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어렵게 준비하고 페널티 과정에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실 제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승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고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언어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회사의 개인 퍼스널 프로파일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제 파일이 이만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극복해서 스텝을 밟아서 승진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래 있었는데 사실 살아남은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이렇게 낙오돼서 졸업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푸쉬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무책임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20대 후반에서 성인이 된 나이에서는 자기 책임감을 한국인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의 몸과 이 뇌는 기억을 해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강한 인간이었던지를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간이었던가를 내 몸은 다 기억해주고 있고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조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서른을 앞두고 또는 20대 중후반을 앞두고 정말 성인의 삶을 커리어를 시작하실 때는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를 알고 주사위를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살아있는 그 인생, 자기 인생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갖고 있는 인간의 기초 역량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초 역량이라는 거는 지능지수도 아니고 수능 성적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스펙이 전혀 아니고요. 내 정신력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요. 인테리 코스로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으려 성공했진 않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쟤는 되게 문제아였고 쟤는 집에서 내놓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TV에 나오고 굉장히 성공했고 막 벤처 기업에 무슨 막 재벌이 되고 갑자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학교 다닐 때 문제아였고 성격도 굉장히 바닥이었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남들하고 분명히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이 사회에 나오면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생각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단 승무원뿐만 승무원이라고 제목을 이제 서른 살 승무원 이렇게 지었지만 승무원은 사실 꿈이라는 말이거든요. 서른 살의 꿈. 또 서른 살은 가장 서른에서 늦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시작하기 좋은 딱 적기예요. 그렇죠. 서른 이후에 뭐 40대, 50대. 40대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대는 액체고, 30대는 기체고, 40대는 고체다니까 30대는 기체라서 떠다닐 수가 있어요. 액체는 물이라서 담아두는 그릇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깨지고 터지고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전혀. 그러나 기체는 이미 이제 떠올라서 나를 이제 알고 떠올라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안 다음 이 기체가 고체가 되는 40대, 50대, 예. 60대에서는 그 한 가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예.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성공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회의 환원이 돼서 예. 부자들만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렵게 산 사람이 어렵 가정을 극복해서 성공했을 때 내가 능력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게 11대 이 중에서 2를 떼서 어려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나는 내가 승무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서른 살 승무원으로 했지만 내가 만약에 소방관으로 이렇게 했다면 서른 네. 살 소방관이었을 네.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개개인의 꿈을 여기에 대입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했던 생각들을 스스로 이렇게 또 하시면서 자신의 공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텀이 있어요. 어떤 예. 꿈을 이루기 전에 좀 꽁충 점프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뛰어들지를 잘 모를 때 이 공백이 사실 저도 지금 갖고 있지만 그런 공백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요. 아, 예. 예. 요즘 이제 영어가 네. 중요한데요. 승무원들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네.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카타르 조인의 승무원이 돼서 이제 가서 살기 전까지는 그 영어를 잘 하고 싶었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용케 면접을 통과해서 이제 왔는데 예.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이제 미국식 영어라고 예. 할까 선생님들 예. 다 미국에서 오시고 우리가 공부한 영어 테이프도 이제 미국인 강사들이 많이 녹음을 해주시니까 예. 그게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왔는데. 예. 여기 이제 중동 쪽에 오니까 다 이제 아랍 영어를 또 다 하시고 또 아랍 영어라는 게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콩글리시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건 또 아랍 영어가 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가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을 이제 통하는 거고 아, 예. 나도 모르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 공부 다시 가서 해야 되는 예.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가기 전에 국내 순수 국내파거든요. 혼자 예. 독학을 예. 공부하고 연수 다니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가보니까 또 아랍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예. 많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필리핀식 영어, 동남아식 영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적이란 게 다 영어의 국적이 다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게 영어를 배웠는데 예.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가서 살면서 느낀 거는 영어가 되게 어렵고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다 하는 거구나.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117개예요. 예, 전 세계를 다 다녀요. 아.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내가 범인이 될 수도 예, 있고 내가 원하는 권리를 돈을 지불하고도 찾지 못하고 예. 이렇게 바보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다 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영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막 굉장히 학구적으로 책을 펴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승무원도 영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예. 기내에서 모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하고 다 대화를 사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킹도 중요하고 이 스피킹을 동문서답을 하지 않으려면 리스닝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승무원들은 이를 인수인계를 받으면 이 컴플레인을 또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를 상부에 이제 인폼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인폼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분석 정리해서 오피스에 또 보고를 리포트를 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세 가지가 중상 정도는 돼야 되는 예. 거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 그렇죠. 쇼핑도 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물건 사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예. 때 다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CNN을 자유롭게 막 보고 이러진 예.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영어가 그렇죠.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 승무원 중에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예. 저는 뭐 승무원 되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외항사는 좀 그렇고요. 예. 국내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영어 배워서 좀 미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해를 못해서 잘 이렇게 학구적으로 내가 잘 모른다 싶으시면 이건 말이기 때문에요. 그냥 문법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예. 그냥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예를 들어서 쉬운 방법으로 영화나 노래 가사, 팝송 가사를 예. 의미도 잘 모르면서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 표현을 내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간단한 부분 놀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공부가
재미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영어가 극복이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막 공부해야 돼, 해야 돼. 공부를 위한 공부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또 가서 또 굉장히 성격이 강한 아랍 친구들이 많아요. 예. 승객들도 그렇고 승무원들도 그렇고 요즘 말싸움을 좀 초반엔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예, 일을 예. 하면서 싸우면서 영어가 된 것 같아요. 아. 아주 새로운 방법을 네. 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네. 그 지금 이제 서른살 승무원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예, 네. 그 새로운 이야기를 진짜 네. 들려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집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좀 슬럼프가 좀 있긴 했었어요. 예. 원래 제가 소설을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소설을 계속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설가가 정말 최종적으로는 되고 싶고 아.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100% 갖고 있는 작가로서 예. 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도 돼서 내가 외신들과 예. 한국 작가지만 번역 통역자 없이 영어로 직접 내 작품에 대해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예. 인터뷰도 가능한 이런 정말 실력 있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예. 지금 갖고 있는 예. 또 하나의 꿈인데 이렇게 소설을 쓰고 싶은데 제가 어쨌든 이걸 스토리스텔링 식으로 소설을 썼지만 어쨌든 문학이 순수 문학이 아니라서 예. 이러다가 순수 문학을 영영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비행을 한 5, 6개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중간에 어떤 위기감이 왔었냐면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예. 그때 너무너무 슬퍼서 제가 밤에 막 막 울고 쓰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이 백지처럼 막 하얗고 이랬던 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문제 소설에 좀 이렇게 좀 지목이 되면서 예. 문학상을 우수상으로 좀 이렇게 받은 예. 게 있었는데 그 작품을 5년 만에 공백을 슬럼프를 깨고 처음으로 냈던 건데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답을 예. 주셔서 예. 제가 소설을 계속 써야겠다, 써봐야겠다라고 예. 결심을 해서 제 공백을 뛰어넘은 거. 제가 예. 생각을 계속 한 거죠. 예.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평생 좋은 작품을 많이 쓸 거고 책도 계속 꾸준히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꾸준히 낼 건데 지금 다음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역시 스토리텔링식의 예. 이야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 많이 이제 잘 하니까. 근데 이제 서른 살 승무원이 이제 여기서 승무원이 이제 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예.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앞서서, 예. 이제 승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에 대한 사실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있다 해도 뭐 전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무슬림에 대한 그런 편견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코펜하겐에 가면은 인어공주 동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인어공주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드레슨이 지어낸 가상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인어공주 이야기를 읽고 그 인어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코펜하겐을 찾아와요. 그렇죠. 예. 여행이란 거는 이런 깨달음을 줘야 돼요. 가서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건 여행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여행은 인어공주 동상을 보고 난 인어공주 동상을 보고 사랑, 슬픔, 인간의 사랑, 슬픔 그리고 기쁨은 어디 찾아야 되는가를 느끼고 오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를 오실 때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든 오든 취업이든 여행이든 잠깐 방문하는 거든 어떤 이유든 이런 중동 땅을 밟으시는 제가 중동하고 좀 인연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오실 때는 중동에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 신비로움을 얻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식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고 빨리 예.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예, 기대가 예. 많이 됩니다. 예. 그 정확한 아랍의 이야기를 예. 저희한테 들려주실 예.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높은 장벽도 네. 꿈과 열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